안녕하세요. 서울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. 거래가 늘고 수억 원이 껑충 뛰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저런 얘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,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지만, 2020년, 2021년, 집값 조작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? 19만 건이네, 19만 건. 2020년하고 21년에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그냥 놀이터로 전락시켜 버렸죠. 실거래 등록 후에 거래 취소한 건수가 무려 19만 건입니다.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그냥 다 가짜다, 믿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. 허위 신고로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고 그렇게 올린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. 이건 사실상 나라에,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판을 깔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나라냐? 나라가 아니죠.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몰아줬는데도 그런 거 하나 안 바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 사기가 일상이 돼버렸죠. 속고 속이는 복마전이 대한민국에 펼쳐졌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지금도 그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. 진짜 거래하고 허위 거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무슨 놈의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. 거래가 늘고 수억 원이 늘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? 안 믿는다라는 거죠. 저렇게 올려놔 본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코드슴 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. 사지 않습니다. 저렇게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투기꾼들이 그 관련 업계들이 그냥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이 정상적인 거래가 될수 없다.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의심하고 안 믿는 게 당연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업계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사기와 조작이 너무 심했습니다.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IT 강국입니다. 전자계약 금방 소입할 수 있고 부동산 전월세 계약 체결 즉시 확정일자 신고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버려뒀죠.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.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너무 심했습니다. 사실상 동조한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사기범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매우 심하다는 얘기 잘 압니다. 부동산 사기범 잡고 부동산 이상거래 교란 행위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 하라고 시켜놨더니 하나도 안 했어요. 하나도. 그러다 보니까는 정권을 빼앗긴 거죠.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죄가 문재인에게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경제 성장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조작 세력을 묵인하고 내버려 뒀죠. 그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품을 만든 대통령, 누구? 문재인입니다. 사기꾼 언론의 앞잡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덮을 수 없습니다. 오죽하면 경제 폭탄을 경쟁 정당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? 그렇게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항의하고 지적해도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정부는 입이 100개라도, 1000개라도 말할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매우 안 좋아집니다. 그걸 아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기득권들은 전면에 나서지도 않습니다. 그냥 사기꾼들. 돈벌이한 놈들, 투기에 빠진 이들만 나쁜 놈 취급하면서 그냥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말죠. 허위 거래를 한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국회의원들이 법안 올린 거 보면 그냥 흉내만 낸 거죠. 아, 나 일하고 있어. 전국의 주택 매매 건수 334만 건 가운데 5.7%인 18만 9천 건이 가짜였습니다. 그 허위 거래로 가짜 시세 만들고 사람들에게 환상 부추기고 온갖 쓰레기 짓을 다 했죠.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. 지금도. 근데 바뀔 기미가 안 보이죠.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원하지 않는 겁니다. 허위 조작, 담합이 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로 처벌되는 이가 거의 없다 싶은 거죠. 실거래가 시스템을 바로잡을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.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오른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? 뭐, 가짜 전문가들,
온갖 쓰레기 같은 놈들이 떠들어 댈 때, 뭐라 그럽니까? 아이, 뭐, 집값이, 뭐, 다시 또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. 과연 그러겠습니까? 그러지 않을 겁니다. 앞으로 집값은 4, 5년간은 계속 바닥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. 금방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철저히 관망하고 지켜보고 오직 먹고 사는 걸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. 지금은 부동산 따위가, 주식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그런 것에 관심 가지고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? 인생이 뒤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.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명심해야 됩니다. 문재인 정부, 그렇게 멍청했나? 그렇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뒀나? 의구심이 들 정도죠. 책임도 안 지고, 욕도 안 먹고, 막 이러려고 했지만, 지나고 보니까 어떤 거였습니까? 기득권의 눈치만 보는, 자신의 안전만 도모하는 한심한 스타일이었습니다. 재벌 기득권들의 비를 잘 맞추고, 지금도 안락하게 지내고 있죠. 너무 오른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. 급매가 늘고 시장이 더 얼어붙겠죠.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겁니다. 지금 계속 언론 뉴스로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걸려들지 않은 2030들을 상대로 사냥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. 그 사냥이, 노예 사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끝물에 조금이라도 더 노예를 포획하겠죠. 그리고 그 포획된 노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수십 년간? 아니, 40년간, 50년간, 60년간 죽을 때까지 허덕이면서 빚 갚으며 살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. 절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. 거품 만들고 사람 빚지게 만들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놨습니까? 중금리 이자 부담하게 할 금융노예를 이제 확보한 거죠. 앞으로 절대로 부동산 관련해서 큰 욕심,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. 집으로 팔자 고친다 이딴 소리, 3억 5억 벌었네, 10억 벌었네 이딴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상식이 통하는 나라, 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집값은 무조건 불패시나 고공행진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.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. 집값 하락 속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함부로 빚내서 집살 생각을 지금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